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젊었을 때코 성형했을 때에는 피부가 탄력이 있고 콧볼에 살이 방방해서 성형한 티가 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코가 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왜 생기고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 실리콘 수술을 한 지가 좀 되었는데요. 코끝은 원래 뭉툭한 복코라서 코끝 연골 묶기를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코에 살이 워낙 많아서 티가 안 났었는데,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콧대에 실리콘 비침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끝이 좁아지면서 콧망울과 콧대 사이 부분이 꺼져 들어가 찝힌 코처럼 보이고 있어요. 정면에서 콧구멍이 너무 잘 보여서 약 6년 전에 비공 내리기도 해봤는데 효과 못 봤어요. 실리콘을 빼면 코가 너무 낮아질 것 같은데, 코 실리콘 제거하지 않고 얇아진 콧볼에 지방 식혀서 코끝을 동그랗게 할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 성형을 하고 중년이 되었을 때코 수술 티가 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이렇게 분필 박아놓은 듯한 길쭉한 음영 때문인데요. 이는 굳이 코 실리콘을 제거하지 않고 콧대 옆쪽에 코 실리콘 비침 지방 이식을 해줌으로써 얇아진 콧등 피부를 도톰하게 하여 진피 지방 이식이나 근막 이식 수술 등의 코 재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실리콘 비침, 분필 코를 교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콧대 쪽이 아닌 코 아래쪽을 보시면 콧구멍 위쪽이 약간 꺾여 들어간 듯이 약간 그 피킹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에 심한 형태인 M자 콧구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콧구멍 위쪽에 꺾인 부분은 코끝살이 방방할 때에는 티가 덜 나지만, 노화가 되면서 콧볼에 살이 빠지게 되면 흡사 이러한 모양의 코가 되는데, 이는 실리콘을 넣은 콧대 기둥과 방방한 콧볼 사이에 까만 화살표 부분에 꺾여 파이는 부분 때문에 더 두드러지는 형상입니다. 이런 코를 찝힌 코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넓고 펑퍼짐한 코끝을 좁고 샤프하게 만들기 위해 개방형 코수술로 코끝 연골을 박리한 다음에 양쪽 코끝 연골을 이와 같이 봉합사로 서로 묶게 되는데, 이때 실을 너무 과도하게 세게 붙게 되면 코끝살을 떠 받치고 있던 연골이 무너지면서 핀칭 변형, 즉 찝힌 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끝 연골 묶기는 이와 같이 코 바닥 아래쪽 콧볼 가로폭은 좁으면서 코끝 연골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서로 격리되어 퍼진, 서양인에게서는 효과가 좋은 술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주색의 코 바닥 쪽 콧볼이 퍼져 있는 동양인에게서 코끝 연골만 묶어서 까만색의 화살표 길이를 줄인다고 퍼진 코, 뭉툭한 코가 해결되기는커녕 찝힌 코, M자 콧구멍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예쁜 연예인형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이 여성의 코끝 연골을 분석해보면, 왼쪽 코끝 연골과 오른쪽 코끝 연골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코 바닥 쪽 콧망울이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쁘기만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뭉툭한 퍼진 코에서 중요한 부분은 코 바닥 퍼짐이지 코끝에 영향은 적은 것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코끝 연골 묶기에 적응증이 되는 코는 이와 같이 콧날개 퍼짐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 코끝 연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를 묶어서 코끝을 좁히는 방법인데, 아무리 예쁜 동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코끝에 연골이 보일 정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코를 무리하게 코끝 연골 묶기를 하게 되면 성형 마니한 핀치드 네잘 팁, 그 찝힌 코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퍼진 코, 복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코끝의 퍼짐이 아니고 코바닥 퍼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복코나 퍼진 코를 교정하기 위해 코끝 연골 묶기를 과도하게 하면 찝힌 코가 발생하여 성형한 티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동양인의 경우에 있어서 코끝 연골이 도드라지게 발달하여 코끝 연골 묶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으로서는 그 콧구멍이 이렇게 둘 다가 찝혀갖고 110볼트 그이 콧구멍 혹은 M자 콧구멍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